복지TV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모집하는데요.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은 현장의 창의성 있고 감동적인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대국민의 사회복지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부문에 따른 주제를 살펴보면 개인은 일반인 및 청소년이 운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비대면은 공모 신청 시까지 운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업의 경우 기업 봉사단의 지역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입니다. 응모 자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기업, 학교를 비롯해 개인과 봉사단체입니다. 시상은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총 15점의 수상의 영예가 돌아갑니다. 응모는 오는 22일까지 복지넷 누리집과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누리집 VMS에서 응모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